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오늘 오후 2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6명입니다. 어제 6명이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새벽 2명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진자 33명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53명이나 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감염 경로가 사찰, 교회, 오피스텔, 요양원 등 매우 다양하고 확진자들이 애식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다 당뇨, 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대구 초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정세균 총리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이 지역감염 확산으로 가느냐 수습되느냐가 결정되는 최대의 분수령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의 감염 확산은 우리에게 방역당국의 촘촘하고 물샐틈 없는 조치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워 없애는 것처럼 시민 개개인의 방심이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 광역시장으로서 매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째,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 불효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시민들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방역당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둘째, 우리 시는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행사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교회와 애식장, 장례식장 등 밀폐된 공간에 다중이 모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5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 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가 생겨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유흥업소,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의 운영 자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공고합니다. 특히 방문 판매업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명회 등의 활동을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 시설들은 2주간 면회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니 엄격히 준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과 대응지침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갑작스럽게 방역 대응 단계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하시겠지만 광주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번 주말에 이와 같은 방역수칙 이행과 자발적인 시민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가장 고강도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장의 끈을 다시 바짝 조여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시탐탐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우리 광주는 장기간 일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지금의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방역당국과 원팀이 돼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 광주시는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또다시 무더운 여름에 답답한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말이 지역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는 인식하에 시민들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세균 총리께서 우리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셔서 이곳에서 전국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중대본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상 확보 지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제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 병상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루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64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잔여 병상이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과 지자체 협조로 41개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의 14병상, 순천의료원의 6병상, 해서 전라남도에서 20병상을 추가로 제공해 주시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북대병원 10병상, 옹강대병원 1개병상, 군산의료원 10병상 해서 전북도는 21개 병상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우리 광주의 경우 소방학교 생활관 66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205실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한전 KPS가 82실, 농식부 공무원 교육원이 123실인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의 노력으로 확보된 것이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가지정생활치료센터인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이용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인력 지원입니다. 중대본은 공중보건의인은 전남에서 5명, 전북에서 2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도 지금 광주에 한 팀 9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관 1명, 조사관 5명, 행정지원 3명.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주에서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본에서 각 부처에 광주시 소재 국공립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국립광주박물관이랄지 국립광주과학관 이런 데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7월 11일 날 시행 예정인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이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정대로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 우리 박향 국장께서 그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확진자들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데 비롯된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일부 확진자에 대해서 수사기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